사람들이 되게 관대해져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막, 막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고 답답해서 나가서 써가지고 나왔거든요. 택시기사님한테 가달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고 그리고 뭐 어? 백화점 같은데 밑에서 어묵 사 먹고 싶은데 어묵 달라면 이러면 되게 불쌍 이분 말 못하시나 보다 그럼 막 이렇게 막 엄청 넌 비솔다르님의 목소리 또 잃어버리신 적도 있으시잖아요. 저는 뭐 그러니까 다 겪어보셨네. 테너로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테너로서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은 거의 다 겪었다고 봐야죠. 꼭대기까지 올라가도 보시고 목이 없어진데 목소리 안 나온다는 건 저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꼭대기라기보다는 정말 활발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 학생들을 바로 교수님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렇죠. 귀국을? 귀국을. 그것도 되게 와. 그리고 초창기에는 왔다 갔다 했죠. 아 외국에 이제 네, 왔다 갔다 가시고. 하면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무리도 많이 되고 그걸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제가 노래를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악기를 관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노래만 하고 있을 때는 별 문제 안 됐었는데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도 들어오는 많은 이제 그 공부를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아마 그런 생각들도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그치.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수 생활만 하다가 온 사람들 근데 자기는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네. 굉장히 답답하죠. 그렇죠. 답답하면 먼저 소리가 나와요. 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 자꾸 불러주게 되는 너는 자꾸 되는구나.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러면 정말 온탕 냉탕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목은 계속 피곤해지는 거죠. 다 불러줬어요 네. 선생님들 처음에는. 그렇죠. 저 말로서 어떻게 표현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그 알미 없었기 때문에 아... 그 노하우가 없었어요. 지금 그 전에 이제 학생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참 미안하고 제자들 많이 부끄럽기도 보겠어요. 하고 지금이라도 오면 나는 분명히 애프터 서비스도 하고 아 진짜요? 할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또 그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 어떤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제 스스로의 어떤 제 목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셨구나. 그거 하루아침에 안 나온 거예요 목소리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몰랐지만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어머 어떡해. 네. 그러니까 이게 목에 칼을 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엄청 두려운 거죠. 아 너무 두렵죠 진짜. 네. 이건 패닉이 될 수 있어요. 혹시 또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노래 이 목소리가 생명인 사람이 이제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보고 수술을 하고 나서 와가지고 분명히 내가 깨끗하게 수술을 해줬는데 정 선생님이 수술하는 것 때문에 노래를 못하게 됐다는 등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아 그럴 거면 난 수술 안 할 거라고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경험이 많으셨나 보다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수술을 하면서 그 교수님께 여쭤본 건 그거였어요.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아... 그랬더니 깨끗하게는 무조건 된대요. 그러면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듯이 제가 수술을 가르쳐서 할 거니까 그냥 원망 안 할 테니까 깨끗하게만 해주십시오. 와... 그리고 잘 됐어요, 수술이 그래도? 그렇죠. 수술은 무조건 깨끗하게 잘 됐어요. 그리고 얼마나 있다가 노래를 다시 일단 4주는 완전히 벙어리로 살았죠. 말 못하고? 에이. 말을 안 했죠. 말을 안 하면서 누군가 어떤 선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을 안 하다 보면 귀가 열릴 거예요. 근데 그게 노래하는 사람이고 또 제 성향상 굉장히 말이 많아요 제가. 그리고 제가 속에 있는 걸 표현 안 하면 또 못 베기는 스타일이에요. 그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그때 참 말을 안 하는 그 순간이 참 소중했어요. 선생님 저도 수술했었잖아요 형대. 아 그랬습니다. 응. 한 달 말을 못 그때 결혼하기 전인데 저도 말이 많잖아요 시끄럽고 그때 이렇게 너무 조용한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았다 선생님 그때 말이 없이 많이 들어주게 되니까 누가 이렇게 미소 그때 많이 느꼈어요. 아, 내가 너무 말이 많았구나. 사람들이 되게 관대해져요.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막 막 이렇게 제가 밖에 나가고 답답해서 나가서 써가지고 나왔거든요. 택시기사님한테 가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리고 뭐 백화점 같은데 밑에서 어묵 사 먹고 싶은데 어묵 달라면 이러면 되게 불쌍 이분 말 못하시나 보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엄청 친절하네. 되게 불쌍해. 그때 선생님 그러면 목소리 읽고 나서 하신 노래 뭐 그런 좀 의미 있는 목소리 노래. 읽고 나서 처음 독창회를 했을 때 몇 개월 있다 하신 거예요 독창회?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한 5, 6개월 정도. 이따가 독창회를 왜냐면 자꾸 미루면서 그러니까 아... 그 전에 수술하기 전에 해나 그러니까 하기로 했다가 네. 미뤄지고 네. 또 이렇게 미뤄지고 이렇게 네. 된 건데 네. 그리고 아이고 제가 수술하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했죠. 네. 네. 그래서 앵콜곡으로 독창이 끝나고 앵콜곡으로 그런 것 좀 들려주세요.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그 논디스코로 다르디메라는 그 물망초란 영화에 나오는 주제곡이었죠. 나를 잊지 네. 말아요. 와. 정말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그때 네. 그렇게 무대에서 많이 노래를 해보셨지만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제 잘못으로 제가 아팠지만 제 스스로 그만두겠다라는 그러니까 노래를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게 나, 제가 용납이 안 됐었어요. 아, 내 의지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제가 주도해서 제 의지로 저는 내려오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래서 잊지 말아달라는 노래를 하고 싶었죠. 어떻게 좀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 영상 이제 오랫동안 남잖아요. 유튜브 채널에. 이제 나중에라도 누가 검색하면 딱 이거를 선생님이 뭐 10년, 20년 뒤에 보실 수도 있는데 테너 정의근 그럼 나를 잊지 말아요 부를 건데 어떤 테너로 다 기억이 되고 싶으세요?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 그러니까 테너라는 삶을 살아가는데 충실했던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테너로 산다는 게 지금도 두려워요, 사실. 이게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제가 해나갈 수 있을지는. 근데 그걸 충실히 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요. 철저한. 아니, 너무 감동이죠. 근데 그게 참 얼마나 많은 고민과 연습과 연구와 깨달음과 좌절과 이게 반복됐으면 정의금 말고 테너로 네. 노력하면서 그 열심히 살아온 그거를 좀 기억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군요. 그래서 다르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제가 논디스코르 다르디메 뭐 많이 들어보고 반주도 많이 하고 했지만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서 울지 마세요. 노래 부르시면서. 네. 제가 울면 안 돼요. 저는 울게끔 해드려야 되는 거지 울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기는 울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슬프지? 살짝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저한 딱 테너, 나는 악기다. 악기로서. 가끔 본질을 잃을 때가, 잃어버릴 때가 많아서. 거기에 잊어버릴 때가 뭐가 많아. 이렇게 들어가나, 선생님? 그치, 악기인데. 그러니까 악기, 그러니까 결국은 악기가 나를 위한 노래를 하지는 않죠. 그렇죠. 악기는 들려주기 위한. 1번은 다른 사람, 그렇죠. 듣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그러니까 노래 자체는 들려주기 위한 게 본질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는 스스로를 위한 노래 많이 하죠. 많이 하죠. 스스로를 위한 노래들이 많이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전달이 돼야, 온전히 전달이 돼야 그러니까요. 그분들의 마음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국가대표 테너 정의근 쌤이 불러주시는 논디스코르 다르디메. 부끄럽습니다. 최고의 무대를 한번. 아이고 진짜 안방에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거 얼마짜리 연주입니까 도대체. 마음을 다해서 한번 선생님. 근데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으면 저는 맞아요. 존재하지 않죠. 정말 너무 감사하죠 진짜.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좀 감동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선생님? 네? 꼴라 논디네
Discordare.